죄송해요, 신성 씨. 갑자기 울어버려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쳐 올라서 그만. 나야말로 다짜고짜 미안했어요.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. 당신이 강태호 팀장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. 둘이서 대리님 물 먹이니까 좋아요? 그게 무슨... 뭔가 오해가... 오해는 무슨? 회사에 불려오러 소문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요. 아니, 잠깐 제 얘기 좀... 저는 늦으면 주주님한테 뒤지게 혼나서 이만. 아니에요. 신성 씨와 임채린 대리님이 친밀한 관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. 두 분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돼요? 어떤 사이? 대리님은 좋은 상사일 뿐이에요. 저는 좀 별난 사원이고 그냥 단지 그뿐인 사이. 그분은 좋겠어요.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능력도 있고 제가 남자여도 좋아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태호 오빠도 그분을 선택했고 신성 씨 같이 멋진 분도 따르는 거겠죠? 제가 좀 멋지긴 하죠. 뭐 그쪽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요. 태호 오빠도 신성 씨처럼 자상했었는데. 내가 자상했었나? 태호 오빠도 대리님도 저 때문에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. 다 내가 망쳤어. 아니 뭐가 어떻다는 건데. 그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볼래요? 그게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였어요. 은신승 있는 무식개 언제 오는 거야? 바빠 죽겠는데. 주주님 제가 좀 거들어드릴까요? 뭐냐? 오라도 잘못 먹었냐? 네? 뭐가요? 그냥 뭐 요즘 뭔가 침울해 보여서. 체린이가 아파서 떠난 것 때문에 요즘 내가 좀 우울해하긴 했지. 최아롬이 녀석 그런 날 신경 썼던 건가? 이렇게까지 착해질 수 있는 캐릭터라고. 뭐가 진짜 모습인지. 최아롬 너 그거 아니야?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. 안녕하세요 팀장님. 그러니까 애써 다른 사람처럼 굴 필요 없어. 아니 사람이 걱정을 해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예요? 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아나? 주주님이나 갑자기 그렇게 표정 바꾸지 말아요. 완전 다른 사람 같잖아. 시끄럽고 커피나 수혈하러 가자. 시간 없잖아요. 안신성은 오지도 않고 선우씨는 오전 반차고 둘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. 연료 없이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? 빡세게 일해야 할 때는 당보충이 필수다. 사줄 테니까 군말 말고 따라와. 그래요 가요 가. 와 같은 대학교구나. 세상 참 좁네요. 요즘 학교는 어때요? 제가 지금 휴학 중이라. 뭐 군대 갔다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. 사람들만 바뀌고. 저도 학비만 아니면 휴학 안 하는 건데 제가 복학했을 때 혼자 외톨이처럼 다니겠죠. 저는 뭐 복학생이라 아저씨 취급받고 있어서 친구가 없지만 서현 씨는 입담도 있고 성격 좋으시니까 금방 어울려 지내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리 오너라! 왜 깜짝이야! 주서연! 안녕! 당장 이 가게에서 가장 당도 높은 것들로 4개만 테이크아웃해라! 참고로 3개는 내 거니까 사이즈업 하는 거 잊지 말고! 손님도 계신데 좀 조신하게 행동할 수 없어? 어머! 저번에 오셨던 분이네!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그치! 그러니까 빨리 줘! 남아프리카 망토비개구리 같은 년! 안신성! 아침부터 한 시간이나 말없이 빠지고 말이야! 부사장님 아들이면 다냐! 아까까지 바빠서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일 있을 때 미리 말하라고! 알겠냐? 제가 없으니까 역시 일이 안 돌아갔죠? 하필 저도 갑자기 오전 반차를 내서 죄송합니다. 선우 넌 미리 말했으니 상관없다! 오늘 아롬이랑 내가 어떻게든 다 처리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잘해보자고! 네? 그럼 다들 퇴근! 나는 오늘 아롬이랑 간다! 고생했으니 맛있는 나베집에서 애 밥이나 먹여야지! 네? 전 괜찮... 거절은 거절한다! 따라와! 그럼 다들 내일 보자고! 네! 뜨끈한 국물이 아주 일품인 곳에 들어가주지! 아니 전 진짜 괜찮은데 그냥 편의점에서... 네! 이런 날은 든든히 먹어야 돼! 두 분이 언제 이렇게 친해지셨지? 뭐 우리도 절대 못 친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끔 어울리는 사이는 됐잖아?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도 퇴근하죠. 그래 내일 보자고 안경보이. 아니 기껏 잘생기게 나와줬더니 여태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했냐? 그 괴짜 같은 안경 갖다 버려라.
내 생각엔 그 X경 때문인 것 같다. 예이, 보안이 오지게 쭈뼛대고 있나 보구먼. 너 임마, 남자가 너무 그러면 매력 없어. 알아서긴 개뿔. 그러다 진짜 놓친다. 오늘은 주임님께 말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. 누구? 쉿, 뒤에 누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서 잠시만 이렇게 걸어주세요. 네? 뒤에 누가? 안 돼! 뒤돌아보면 안 돼요.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앞만 보고 가주세요. 아, 그러고 보니 저번에 회사에서 부딪혔던... 자기야, 오늘 뭐 먹을까? 네? 나 자기 집에서 치킨 먹고 가도 돼? 저기 건물 뒤쪽까지만 대충 대답해주세요. 가도 되지? 응! 와, 빨리 가자. 나 배고파. 그래. 아직 쫓아오고 있어요. 계속 이대로 가요.